신용카드 대출 잘 알아보고 받지 않으면 높은 금리에 급한 불을 끄기는커녕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대출을 찾아보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비교해야 할 것은 바로 금리와 한도입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만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점수, 소득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해서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한도가 넉넉치 않다면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야 되면서 설령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신용점수는 곤두박질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대출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우니뱅크의 신용카드 대출입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판매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방적인 대출과 다르게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어서 많은 분들이 재이용해 주시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대출과 달리 단기 대출은 높은 이자와 이걸 결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장기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드리는 우니뱅크에서는 복잡한 절차 신용등급 대출 이력 조회 등이 필요 없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 및 관련사항은 우니뱅크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상담을 도와드리니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우니뱅크와 함께 건강한 금융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올게요.